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5장 준비를 좀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도 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5장 1절만 읽겠어요. 1절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아멘. 우리 저 2013년도에 밖에서는 WCC를 대항하기 위해서 박영호 목사님께서 싸우시고, 그리고 안에서는 사도교회 우리 이석인 목사님이 싸우셔서 그나마라도 조금 하나님께서 보기에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이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한국은 WCC가 왔다가는 저것들이 맞아 죽게 생겼구나 싶어서 다시는 안 올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 이 다 우리 목사님들 싸워서, 우리 안에는 이석인 목사, 밖에는 박영호 목사가 싸워가지고 목총을 높여가면서 싸웠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사는 목사님은요,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거예요. WCC를.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말씀으로 지키기 위해서 WCC와 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들이 하는 대로, 통합축도 마찬가지고 지지해 주는 사람들 많으니까 왜 우리가 이거 하는 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넌 특별하게 반대하느냐 해가지고,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 교단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할 거예요. 교단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면요, 여러분 상당히 고통을 당합니다. 심적으로, 또 뭐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또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교단에서 욕먹고 책망받으니까 우리 이 교회에 나가자 하고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교회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고생한 거야. 그 가만히 앉아서 밥 먹고 살지 뭐로 나가서 쌈질하고 뜨거운 떼약배 갖다 소리소리 질러갔어요. 이 떡구리 시신은요, 교회 협의회인데 이 교회 협의회는 구원이 없어. 아멘 하세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외에는,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니.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다른 건 믿어서 절대로 구원이 없다. 오늘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지키려고 오늘 여러분을 애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WCC를 지지하는 교회는 그 교회는 좋은 양식, 좋은 말씀을 잘 먹이는 것 같아도 때로는 목사님들이 쑥물을 먹인다. 이게 유다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독초를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꾸정물을 먹이기 때문에 영원히 점점 죽어져 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처럼 좀 뜨겁게 활기있게 주님을 믿는 것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점점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이 좋겠어요. 신세 생각해가지고 후가살이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뭐 교단 쪽으로 욕먹었다 이러면 그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오늘 사랑 여러분들, 이 교회는 여러분들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박영호 목사님 때문에 감사하시고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려면은
주님 뜻대로 살라고 발버둥치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걸어놨다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예수 증거한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야. 오늘 특별히 주의 종들이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여러분들 그들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야 나도 잘 되고 내 자손도 잘 되고 내 후손도 잘 되고 얼마나 잘 되느냐? 천대까지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 품 안에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2013년도 부산에 모인 WCG 때문에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마귀 귀신 사탄은 다 모인 거예요. 온 세계적인 귀신 마귀 사탄이가 다 모였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귀신이 넘치는데 남의 나라까지 귀신을 수입해 왔으니 나라가 모자랄 될 거예요. 그렇게 계속 우리나라가 고통과 어려움만 당하는 거야. 빚만 자꾸 늘어나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지금. 요즘엔 여러분들 환율이 올라가고, 물가는 뛰고, 못 산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이 많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귀신들, 마귀들, 사탄이를 다 추방해야 나라도 잘 살고 교회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성령을 누가 받으라고 그랬느냐? 제가 받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멀지 않아 하늘에 가는데 하늘에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텐데 이 성령을 받아야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보면 그럼 하나님 무엇하러 오셨느냐? 하나님 무엇하러 오셨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언약한 언약을 이루어지게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야. 열조에게 약속한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기 뭐 우리에게도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속도 상하고 때로는 매도 치고 싶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싶지만은 이것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인도했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거야. 속이 굉장히 썩었을 거예요. 하나님 반역하고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은 저들을 약속하신 약속대로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이 땅에 물부터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계시느냐? 여러분들을,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느냐?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다 천국 가려고 그래.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천국에 가셔야 된대. 그 나라 가야
영원한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곳이 있단 말이지.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있다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상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이 다 하나님의 뜻이야.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 중에서 딱 세 가지만 얘기하라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뭐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집회할 때는 또 감사도 좀 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중심도 매겨줬는데 또 감사도 안 하고 하면 안 돼.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대까지 복을 받아. 안 믿는 사람은 뭐 금방 죽는지 사는지 난 잘 모르겠어. 믿는 사람 여러분들은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다 이게. 그것이 어디에 그리 약속됐느냐? 신명기 5장 2절에서 10절까지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증 한마디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충북 계산군 증평읍에 증평 제일교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인가? 박용재 목사야. 이 사람 아들이 8살에 먹었는데도 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말을 못해서 말을 아무리 시켜도 뭐 말을 쥐가 먹어가지고 말을 못하니 어떻게.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수도 하면서 우리 목사님 어떻게 말 못하는 벙어리를 나가지고 저렇게 고생. 아, 이 소리를 듣게 되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견디지 못해. 내가 교회를 그만둘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저런 말이 들리니. 그러다가 하나 앞에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3일을 자기네 교회 증평제일교회 가서 기도하는, 3일을 금식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냥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울었대. 울었어. 3일 동안 울고 나니까 더 이상 울 힘이 없더라는 거야. 3일을 밥을 굶고 울어놨더니 더 이상 힘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고 집으로 딱 들어가니까 8살 먹은 이 벙어리 아이가 엄마! 아버지! 이래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는 외상이 없습니다. 이런 모임에서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다 응답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